할아버지 손은 약손. 아직 다못 읽은 사람 손 들어봐. 지금 읽고 있는 사람. 두 명. 다른 사람은 다 읽었어요? 자, 이거 뭐 쉬우니까 소유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고 다 읽고 이제 이번 주에도 숙제가 있으니까 3주 동안 읽는 거니까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세 번째 주에 성경 아 이제 퀴즈도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 이제 선생님은 읽으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체크해 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주 숙제 볼까요?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장기려 박사 조사해 오기. 이 사람이 누군지 조사해 오세요. 고사성은 이제 오늘 할 건데 6번, 3번 써오기.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뭔지 알아요? 예. 네. 의사의 선서예요, 선서. 이거 조사해 오기. 그다음에 할아버지 손은 약손. 이 감동적인 문장. 이거 우리가 늘 하는 거죠. 열 문장 써오기. 여러분 동네 병원 있죠? 병원. 병원 이름 10가지 써갖고 와봐요. 병원 이름. 무슨 병원이 맞는지 한번. 병원이 10개가 안 되면요. 병원이 10개가 안 돼요? 네, 야, 너네 10개가 안 동네 돼요. 병원 한 500개 될걸? 서영아? 있는 것만, 보이는 것만 써갖고 계세요. 그 다음에, 다음의 뜻. 내과, 외과, 성형외과, 안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흥부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마취과, 가정의학과, 치과, 신경과, 정신과, 방사선과, 임상병리학과. 여러분도 아는 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과는 뭐야? 배 아프거나 속 아픈 거 치료하는 데죠? 외과는 뭐야? 겉 치료하는 데죠? 아, 시끄러워! 성형외과는 뭐예요? 예, 얼굴 고치고 이런 데죠? 안과는 눈. 일반외과는 뭐야? 일반외과가 뭔지 이런 거 모르는 거는 조사해 보세요. 신경외과는 뭐야? 신경. 정신적인 문제. 흉부외과. 가슴. 그죠? 이렇게 쪽에. 소아과. 아기들. 산부인과. 엄마들 이제 임산부. 이비인후과. 코. 비뇨기과. 이렇게 있죠? 알죠? 어딘지? 피부과. 피부과와 외과가 좀 틀리죠? 마취과. 가정의학과, 치과, 이빨, 신경과. 그럼 신경 외과가 있고 신경과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정신과도 있네.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간단하게 그냥 내과는 뭐속 아픈 거 이렇게 써갖고 오면 돼요. 이렇게 해갖고 오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내가 잠깐만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게요. 어디냐면 여러분들 학생 단톡방에 요거를 먼저 이거 올려드릴게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안구 훈련. 자, 요거 2회만 할 거니까 잘 보이죠? 준비, 시작!
그만. 자, 눈 아픈 거 하나씩 하나씩 찍으세요. 나중에 훈련이 잘 되게. 자, 이제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예행 연습했고, 이제 눈 풀었죠. 이제 이번에 진짜 최대한 빨리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요 기록이 여러분 지난번에 기록이죠. 4월 7일 기록. 지난주는 퀴즈 했고, 이제 오늘 한 주 지나서 4월 21일.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준비. 시작. 다 했는데 어떡해요? 지금도 계속 시간 주고 있어. 빨리 해야 돼 또. 이거 계속 하는 거야? 한 번 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한 번 다 하면 1점 몇 이렇게 가는 거지. 그만. 소윤이는 이걸 다 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다 했으면 또 올라가서 또 하는 거야, 이렇게. 자, 봅시다. 서연이 얼마야? 1.8이요. 1.8? 야, 네. 하나 늘었네. 영우? 0.8이요. 줄었네. 네. 서원이는 결서. 서영이 3.2. 3.1? 3. 어? 그냥 3이. 3.0. 와, 세 번 봤어. 서영이 빠르네. 주원이 2.5요. 2.5? 오, 주원이도 많이 늘고 있어요. 하늘이 2.8이요. 2.8? 네. 오, 하늘이 많이 냈네. 2.8. 소윤이 어디까지 했어? 몇 번까지? 안 들려? 3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한 번 다 읽고 세 번. 오, 1.4. 우와, 소윤이 빨라졌네. 1.4. 좋아요. 자, 많이 발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5까지, 이게 1분에 5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할 거예요. 그 정도만 되면 이거 이제 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속해. 자, 다 보이죠? 오늘 878자야. 자, 이거는 다 읽었으면 손 들어야 되는 거 알죠? 자, 다 보이죠? 네, 준비됐죠? 준비 시작. 34초, 38초, 43초,
57초, 59초. 커피 다 됐던데. 어, 1분 14초. 자, 계산해 보세요. 1분 14초니까 74초가 되겠죠? 아직 여러분들 구급에서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자, 그러면 계산했죠? 한 사람 얘기해 주세요. 자, 소윤이 계산했어? 몇 자 나왔어? 어떻게 계산해요? 그래, 소윤이 몇 초야? 57초요. 57초? 네. 소윤이 924자. 오, 소윤. 124. 소윤이 10급이 되겠네요. 좋네. 잘 내렸어. 자, 그 다음에 서연이. 네. 892자요. 서연아 잘 안 들려. 뭐라고? 892자요. 891? 2요. 2? 서현 892. 서현. 오, 조금 나아졌네요. 거의 900자네. 서현 892. 두원이. 아니 맞는지 모르겠는데 1386. 자, 그러면 주원이가 몇 초였지? 38초요. 어? 38초요. 38. 맞아요. 1386. 오, 오. 세상 최초로 8급으로 갔어요. 주원이 1386. 오. 자, 하늘이. 1254. 1264? 54요. 1254? 어, 하늘이도 거의, 거의, 예, 9, 거의 8급으로 올라갔네. 서영이. 안 들려. 1549요. 1549? 우와. 우와, 서영이. 장난 아니네. 우와. 서영이 7급 됐어. 영후. 네. 응? 어, 저 아직 계산도 안 해봤고 그리고 어, 몇 초야? 몇 초야, 영우? 어, 초는 어 74초였나 아무튼. 74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74 더하기 60은 711자. 711.
지금 뭐 빨리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 자 테스트 해보겠어요. 자 여러분 위에 글자 읽은 것 중에 생각나는 단어들 있죠. 지금 막 읽었지? 읽은 것 중에 우리 속해한 것 중에 생각나는 단어 지금 두 개씩 얘기해 보세요. 소윤이 생각나는 단어 뭐 있었어? 읽은 것 중에? 할아버지에서는 약손이야? 아니. 우리 요거 읽은 것 중에 생각나는 단어. 요거 우리 방금 읽은 중에 생각나는 단어 얘기해 보세요. 뭐 있었어? 아들? 또 서연이는 말씀이요. 말씀. 주원이는 그 단어는 아닌데 망하고가 기억. 망하고 또 네. 하늘이는 그 아들이요. 아들? 네. 서영이는 아내랑 내 아들 어찌해요 그거 있었어요. 오 좋아요. 영훈은 저는 암사슴인가 이거든요. 암사슴. 오 좋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번 뭐랄까.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아이고 볼 줄 알아야 돼. 자꾸 여기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뜻을 좀 할 줄 아는 알아야 돼요. 알았죠? 이게 맹목적 읽는 게 아니라 뜻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고사성어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1, 2, 3, 4, 5는 여러분 숙제로 써갖고 오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요건 숙제로 세 번씩 써갖고 올 거예요. 그죠? 오늘은 요거 나 밭전 끌인 물수 이거 다섯 번 쓰겠습니다. 아전인수 자기만 이롭게 함 자기 논의 물대기예요. 아 뜻은 아 전 인 수예요. 아전인수. 자 이거 보이죠? 아전인수 다섯 번 쓰세요. 나자 밭전자 끌인자 물수자 아전인수 다섯 번 쓰세요. 다섯 번 쓰세요. 아전인수 누가 다 썼어? 누구? 서영이. 좋아요. 뜻 알죠? 뜻? 자기만 이롭게 함. 좋아.
누구야? 아전이 서연이. 좋아요. 주원이. 좋아요. 뜻도 알죠? 네. 하늘이. 보여줘 다시 자세히. 안 보여. 하늘이 스톱 됐지? 하늘이 다시 보여줘 봐. 좋아요. 이쁘게 잘 썼네. 소윤이, 좋아. 영호도 좋아요. 자, 됐습니다. 다 썼죠? 자, 요거, 이제, 세 번씩 써갖고 오는 거 다음 주. 자, 오늘은, 할아버지 손은 약속, 이거 하는데, 자, 이제 줄거리, 예, 다 못 쓴 사람도 있는데, 자, 할아버지 손은 약손. 주제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쓰는 것이 진정한 의사다. 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쓰는 것이 진정한 의사다. 그러니까 의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의사는 이런 거야, 이런 거죠. 자, 혹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의사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의사? 의사. 없어요? 왜? 공부가 어려워서? 선생님 제자 중에도 의사가 있어요. 근데 정말 고생은 많이 해요. 고생은 많이 하는데 그래도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자, 그래서 이 장기려, 우리가 다음 주 조사해 보겠지만 이 장기려 박사, 이분은 이제 자기 인생을 쭉 내놨는데 이제 평양 북한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제 친구들과 여기 일본 순사 대한독립 만세 노래를 했다고 했고, 어릴 때 팽이 훔쳤지만 양심의 가책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현재 이제 경성 의대 제국 서울대학교죠. 경성 의전에 들어가서 의사라는 꿈을 키워 백인재 교수의 조교수로 들어가서 조수로 가서 후에 보건병원, 예, 보건법 이제 기독교 병원이죠. 가난해서 의사를 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에서 재능을 쓰셨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걸 쓴 거는 학생이 썼어요. 책을 읽으며 박사님께서 가난한 사람의 무료로 병원 진료하신 것을 많이 놀랐다. 항상 병원에 가면 진료 한 번만 해도 값이 꽤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의료보험이 있어서 우리는 괜찮아요. 의료보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전 세계 최고예요. 의료보험이. 그 이제 그 목사님의 이렇게 그 친척 중에 의사가 한 3명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나라의 의료 이제 여러분 그 의료보험이란 게 뭔지 알아요? 의료보험은 매달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보험료를 내요. 많지는 않지만 뭐 15,000원에서 2만 원, 3만 원, 뭐 5만 원까지 내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할 때 뭐 여러분 약값, 여러분도 병원에 가봤죠?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가 얼마 정도 나왔어? 우리 하늘이 병원에 간 적 있어? 네. 병원 약값 얼마 나온지 알아? 뭐라고요? 병원에 병원비가 얼마 나왔어? 가서 병원 치료했는데.
몰라요, 잘. 엄마가 계산했어? 근데 많이 안 나와요. 그죠? 2,000원, 3,000원. 마이너 5,000원. 약값도 똑같아.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 평소에 의료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보험료가 이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어요. 그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무료로 진료해줬죠. 목사님도 선생님도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 이제 그 아들을 선생님이 가외한 적이 있어요. 의사를. 근데 그 의사 선생님도 분당에서 하시는데 돈 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막 진료해 줬어요. 할머니들. 혼자 된 할머니들.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막 무도 가지고 배추도 가지고 막 그러시더래요. 진짜 의사죠. 진짜 의사. 그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의사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 이름이 뭐야? 우리나라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의사 누가 있어요? 주원이 누구야? 생각 안 나? 허준. 허준, 그죠? 허준. 허준이라는 의사도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그죠? 예, 그런 의사. 자, 그래서 병원을 이제 이렇게 항상 보건병원에 가면 이렇게 무료로 진료했죠. 그래서 박사님 한국 통틀어 최고의 외과 의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은 상도 많이 탔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보면 이분이 1911년에 태어났고 아버지가 장운섭이란 분이죠. 아버지가 이제 세운 의성학교에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제 개성 송도 고보 고등학교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가 송도 고보를 또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갑니다. 그죠? 예, 서울대학교 의대에서 백인재 교수 조수로 이제 연구실에서 일하죠. 그리고 거기서 김봉숙 여사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경성 서울대 강사가 되고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논문을 쓰는데 아주 유명한 논문을 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평양 가흘병원, 기흘병원, 연합 기독교병원 외과 과장으로 부임하죠. 그리고 이제 간암 환자를 최초로 수술해 하고 이것이 조선의학회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북 개천에서 신병요양중 8.15 강복을 맞죠. 그리고 그때 북한이 있을 때인데 김일성 대학 의대 외과학 강좌장으로 추천되어 사양하다가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조건으로 부임했습니다. 예, 그죠? 그러다가 국군의 평양에 들어오자 유엔 민사처 외의원과 야전병원 외과로 일하다 후퇴하는 국군을 따라 국군 군용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 제3육군병원에 근무하죠. 그리고 영도교회에서 창고를 빌어 무료 진료소 바로 보금병원을 설립합니다. 무료 진료, 보금병원. 자, 그리고 부산의대 교수, 그리고 서울의대 교수. 우리나라 처음으로 간 대량 절제술 성공하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보험 조합인 부산 청십자 의료원 협동조합을 세운, 이제 이게 이제 이분이 의료보험 조합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수술을 받으려면 손가락 한번 수술 받으려면 이런 거 수술을 한번 받으려면 800만 원 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몇만 원이면 끝나는 거. 그 정도죠. 그리고 이제 1995년에 세상을 떠나시는 상을 엄청 많이 받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13개의 상을 받게 되죠.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을 거예요. 의사가 되든 다른 박사가 되든 그것을 내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 남한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자, 숙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숙제 많다 생각하지 말고. 자, 오늘 숙제 온 사람은 점수를 10점씩 드릴 거예요. 장기래 박사 조사 여기 책 뒤에도 있어요. 고사성어 1을 6번, 세 번씩 써오기, 히포크라테스 선서 조사 여기,
할아버지 손 약손 감독님 문제 열 문장 써오기 우리 동네 병원 이런 열 개가 뭐 없다 그럼 뭐 있는 것만 써갖고 오세요 다섯 개 이상 써갖고 오세요 다음 뜻 알아오기 요 간단히 써갖고 오면 됩니다 알았죠? 네, 꼭 그렇게 해갖고 올 수 있도록 하세요 질문 선생님 어 줄거리 오늘 못했으면 다음 주까지 하면은 10점 추가하면 돼요? 다음 주까지 하면은 어 7점 줄게요. 원래 오늘까지니까 네. 자 오늘 숙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숙제 누구였죠? 서연이, 하늘이, 서영이는 10점. 그러니까 못하더라도 해오는 게 중요해요. 알았죠? 해오는 게 중요해요. 예, 우선 줄거리. 그리고 이 다음 주까지 줄거리 해오는 사람은 일주일 지났기 때문에 7점. 예, 7점이에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또 목요일 볼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